반갑습니다. 네. 나오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인 기획자 최영두라고 합니다. 오늘 공연하는 두 팀이 이제 열리목과 혹시몰라 팀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애정하는 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팀의 공연을 솔직히 개인적인 마음으로 둘이 같이 하는 공연을 보고 싶어서 이런 공연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흔쾌히 같이 하자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저기 율라탱고 대표자분이신 최성환님께서 또 이런 좋은 공간을 내주셔서 함께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이거를 이제 제가 그냥 저도 여기 앉아서 보고만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는 좀 괜히 저도 한 꼭지를 좀 참여하고 싶어서 10분만 나에게 시간을 주지 않을래? 라고 해가지고 이런 자리에 앉게 됐는데 그냥 구경할 걸 그랬습니다. 저는 눈뜨고 코베인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최영두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발매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발매한 것 중에서 몇 곡을 추려가지고 좀 연주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으신 곡은 화가 난다라는 연주곡이고요. 다음은 하나의 미묘한 긴장감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을 하고 내려갈 텐데요. 네, 일단은 대전은 혹시 몰라. 그리고 또
유명한 뮤지션이 대전의 생각의 여름. 네, 동의하시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한 곡인데 혹시 몰라의 곡을 생각의 여름 스타일로 최영두가 부르는데 자신은 없는데 일단 혹시 몰라 팬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조금 귀엽게 봐주시고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은 이게 뭐 좀 게스트로 참여를 해서 재롱을 피고 들어가야지 뒷분들이 좀 살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좀 재롱을 피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아 네, 시작은 이강국입니다. 오랜만에 너의 문자 할 말이 있다는데 나는 내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만 되네. 바람은 차고 네 어깨는 떨리고 있는데 나는 네 어깨를 감싸줘야 하나 고민만 되네. 다음은 전영국입니다. 오랜만이야 정말로 많이 보고 싶었는데 잘 사냔 한 마리의 고개 숙인 너를 그냥 뒤돌아 떠나려 하네. 창밖에 비는 내리고 네 볼엔 두 줄기 눈물 흐르는 닦아줘야 하나 고민만 되네. 고민만 되네. 고민만 되네.